네, 에어프레미어는 네 번째로 지금 주인을 찾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매물로 나온 이유, 어디에 있는 걸까요? 네, 이 에어프레미아가 항공사 중에서 저비용 항공사에 속하는데요. 네. 현재 항공사 중에서는 에어프레미아와 플라이 강원 이런 항공사들이 좀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항공사들 뭐 LCC로 불릴 수도 있을 텐데 나온 지 얼마 설립된 지 얼마 되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네, 에어프레미아가 2017년 7월에 설립된 저비용 항공사인데요. 특이하게도 좀 국제선만 운행하는 국제선 특화 그런 항공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에어프레미아가 2017년에 설립이 되고 이게 취항을 실제로 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네. 에어프레미아가 2018년 10월에 항공 운송 사업자 면허를 신청을 했고 2019년 3월에 면허 발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제선 취항을 하기 위해서 2020년 2월에 항공 운항 증명 AOC라고 하는데요. 이 발급을 신청을 했는데 2020년 2월 이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AOC 발급이 굉장히 늦어지게 됩니다. 네, 코로나 영향을 여기도 받았군요. 맞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20년 8월에 AOC 발급이 발급을 받고 9월부터 그러니까 2020년 9월부터는 국제선 취항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세계 항공업계가 좀 타격을 받으면서 에어프레미어의 AOC 발급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후 2021년 2월까지 AOC를 발급받지 못하면서 앞서 발급을 받은 이 항공 운송 사업자 면허까지 좀 취소 될 위기에 놓였는데요. 다행히 이게 국토부에서 좀 편의를 봐주면서 AOC 네. 발급 절차를 완료를 하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국제선 취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좀 정기편으로 미국 뉴욕과 LA 그리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일본 도쿄, 태국 방콕 등에 취항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 프랑스 파리 등에도 추가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코로나 때문에 영향은 받았지만 지금 현재는 정상적 으로 취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고요. 자, 그런데 이 매각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M&A로 나온 이유는 뭡니까? 네, 이거는 에어프레미아의 좀 설립 당시 설립 당시 배경을 보면 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2017년 에어프레미아가 설립이 될 때 사모펀드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 부사장 출신인 이웅진 씨와 항공업계 전문가인 김종철 전 대표가 주축이 돼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장덕수 DS자산운용 회장과 홍성범 휴젤 창업자가 경영권을 장악을 했는데 현재 최대 주주인 JC 파트너 스도 사모펀드입니다. 저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설립 초기에 신규 취항을 하거나 또 항공기를 구매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산업입니다. 네. 보탬이 되어줄 모 회사가 없거나 또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은 회사라면 회사가 커가는 과정에서 좀 투자를 계속해서 유치를 하면서 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에어프레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립 당시부터 돈을 대주는 사모펀드가 좀 주요 주주로 합류를 하면서 그만큼 경영권 변경 좀 잦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초기 비용이 큰 항공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자 근데 에어프레미아는 이번에 매각이 되면 네 번째 주인을 만든다고요. 방금 전에 그런 요인을 말씀해주셨지만 그래도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네,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좀 경영 환경이 안 좋았던 것도 있고 현재는 또 항공 산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올해부터는 이제 여행객들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네. 그만큼 항공사 매물이 많이 나온 걸로 이해를 하시면 그러니까 될 것 같습니다. 국내 LCC 부분들이 뭐 흑자 전환하면서 분위기가 좋으니까 네. 이럴 때 조금 매각할 요인이 있는 부분들은 매각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에어프레미아의 그 새 주인이 될 최대 주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번째 주인으로는 문보국 마일스톤 벤처 파트너스 대표가 인수자로 나선 상태입니다. 네. 문 대표는 에어프레미아의 그 설립 초기부터 2% 내외의 지분을 보유했던 좀 초기 주주에 해당을 하고요. 문 대표와 같은 좀 에어프레미아 초기 주주 중에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있는데 문 대표와 김 회장이 좀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이번에 인수에 나선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문보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과거에 여행 레저 기업인 레저큐라는 회사를 창업을 해서 2018년에 야놀자에 매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항공이나 여행 산업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인물로 좀 시장에서 통하는 분입니다.
또 다만 현재 최대 주주인 JC 파트너스는 보유 지분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매각을 하고 있는데요. 에어프레미아의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공 산업이 이제 올해부터 좀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지속적인 성장성을 보고 일부 지분을 여전히 보유하기로 하면서 향후 인수 측과 함께 경영권 지분을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자본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네 번째로 지금 주인이 바뀌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